우리는 장사를 하는 겁니까? 영업을 하는 겁니까? 영업하는 거예요. 여기 장사하다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들죠, 장사가? 기다리니까 힘든 거예요.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주머니에 그걸 안 열라고 하니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가진 않거든. 그러니까 장사는 주로 뭐예요? 기다려요. 앉아서 기다려요. 그리고 미천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고. 근데 영업은 뭐예요? 찾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도 미천이 들어요. 어떤 미천? 시간이라는 미천이 들어요. 관계라는 미천이 들어요. 하지만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만났는데 그 만남이라는 건 남는 거잖아요. 영업이 성공 안 하더라도 그 사람과 관계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거절을 당하면 서로 관계가 다치거든요. 그거 안 다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관계는 상하면 안 되잖아요. 영업에 실패해도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장사는 한 번 만나는 사람, 고객이 많으면 장사한다 그래요. 옷장사, 밥장사, 약장사.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걸 장사라 그래요. 필요한 거를 취하고 나가면 안 와요. 일회성 고객이 많은 걸 장사한다 그래요. 근데 영업은요? 여러 번 만나야 돼요. 여러 번 만나서 관계를 계속 가져나가는 게 영업이에요. 사실 어느 게 어려워요? 영업이 어려워요. 장사는 주로 거절당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거 주면 돼요. 약간의 업셀링은 가능하지. 뭐 김치찌개는 먹으러 왔는데 살짝 얘기해서 뭐 생선구이를 하나 더 판다든가 할 수는 있지만 심하게 못한다고. 근데 영업은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영업이 어려운 이유는 거절을 당해서 그래요. 그 영업을 하려면 우리 마케팅을 알아야 됩니다. 마케팅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영업과 마케팅, 오늘 아날로그 영업,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가 다른데 헷갈리실 거예요. 요걸 헷갈리지 않게 오늘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장사와 영업을 정리했듯이. 어떻게 다르냐? 영업은 출발점이 사람일까요? 상품일까요? 상품이에요. 상품을 해서 출발하는 걸 영업이라 그래요. 그럼 마케팅은 출발점이 어디예요? 그러면 이제 알겠죠? 마케팅의 출발점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고객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거는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상품을 파는 행위는 영업이에요. 이걸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팔 때는 아날로그로 해야 돼요. 고객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건 디지털로 하셔야 됩니다. 왜? 디지털 안에 SNS 안에 상당히 많은 고객이 있고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디지털로 하면. 근데 이걸 마케팅을 아날로그로 하잖아요. 몇 명 못 만나요. 관리가 안 된다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깜빡깜빡 하거든. 고객 관리는 뭐로 해야 된다? 디지털로 하셔야 돼요. 디지털로. 고객 관리는 앞으로.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문자와 카톡으로. 문자와 카톡으로 하시잖아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운 걸 반드시 쓰셔야 돼요. 헷갈린다? 다시 보시게 하시면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좀 늦을 수 있어요. 영업은 파는 겁니다. 스타트예요. 그러면 마케팅을 알면 이 두 개를 또 알아야 돼요. 광고와 홍보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해줘요. 네. 어차피 우리 한화금융,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하고 또 분리해 있잖아요, 지금. 그 영업만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 FP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직원 관계예요? 파트너 관계예요? 파트너 관계. 1인 기업이시라고, 여러분들. 1인 기업이에요. 그러면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하셔야 된다고.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파트너가 해주긴 하지만 다 맡기면 안 돼. 나도 해야 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의 구분은 해야 돼. 광고와 홍보는 뭐가 다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할까? 근데 잘 설명 못해요. 뭐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막연하게만 알아요. 둘 다 알리는 건데. 둘 다 알리는 건데.